라는 데를 갈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되게 많은 다른 거 아닌가 모르겠네. 좀 오픈했다고 구글맵에 뜨거든요. 후드티를 하나 사고 싶은데 Only NY 어딨니? 아 저기 있다. 이 티셔츠 되게 귀엽다. 아 이거 되게 귀엽다. 언니 뉴욕에만 있다는 거잖아. 이건 여행할 때 좋겠다. 모자를 사고 싶었는데 Sorry for interrupt. Can I try this one? Oh yeah, go for it. Thank you. We also have like more size. 컬러 되게 귀엽다. 여름에 들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사고 싶은 건 없어요. 아까 전에 저 모자 핏이 괜찮긴 했는데 일단은 좀 더 보고 오는 겁니다. Thank you. Have a good one. 옆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Dobbin Street Vintage 여기로 가야겠어요. 조금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핀을 하지 않았던 곳인데 뭔가 되게 귀엽다. 이런 데로 오면은 뭘 하나를 건져가고 싶은데 쇼핑을 하고 가는 걸로. 근데 여행지에서 뭐 살 때는 진짜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게 일상생활에서 사지 않을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제가 오려고 했던 데가 여기였어요. Dobbin Street Vintage. 역시 입구부터 들어와서 너무 예쁘다. 클라우드론의 작품. 되게 예쁘다. 여기 셀렉션 괜찮은데 나는? 저는 이렇게 눈요기만 하고 갑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들어간 데가 저기고 그리고 Dobbin Street 여기로 왔어요. Seven Wonders Collective 여기도 제가 핀을 했던 데인데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진짜 비니백이 너무 없어. 저 뭔가 모자 마음에 드는데? 근데 98원. 레더 캡이니까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가야겠다. 콘크로셋이라는 데를 가볼게요. 아까 전에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서
이 옆으로 가서 볼 거예요. 오늘은 광각 카메라를 안 들고 가서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잘 못했는데 지금은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용감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긴가 보다. 도착! 너무 크다. 이거 어느 천년에 다 보지? 여기가 이렇게나 넓어요. 그 유튜버 누가영님이 여기가 제일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만 한번 가보고 모아비님 만나러 갈 거예요. 지금 맨해튼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저기서 나왔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한 두어 번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이쪽으로 쭉 가서 그리고 아 좌측으로 가라는 거구나. 이제 여기서 코너를 돌면 아 저기 계신 것 같은데? 되게 귀엽다. 사와디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홀딩해 주시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아는 사람들만 알죠. 아까도 밴쿠버 옆에 캘거리로. 커피라는 데로 와서 급하게 주입커피 하나씩 시켰어요. 진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음식은 엄청 많이 시켰는데 다 먹지는 못하고 얘기만 열심히 하고 파리 여행 갈 건데 되게 귀엽다. 한국에서 심심할 때마다 교보문고 혼자 가서 막 이런저런 구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뉴욕에 와서 교보문고 같은 책 냄새 맡으니까 너무 좋다. 제가 오늘 펜을 챙겨왔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노트에 뭔가 써보려고? 그래서 이런 작은 노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작은 사이즈가 블랙이 없네요. 근데 블랙이 없으면 레드도 괜찮을 것 같아. 얘도 귀엽다.
그리고 친구한테도 Thank you for having me 카드 남기고 싶은데. 얘로 골랐어요. 이게 제일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Thank you 섹션에 크게 뭐가 없는 것 같아. Thank you. 그 다음에 제가 가고 싶었던 데가 클릭? 여기로 가볼까 봐. 망했어. 왜 립밤을 안 들고 나왔을까? 지금 너무 건조한데? 이 주변에 립밤을 살 만한 데가 거기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셰포라? 다행히도 셰포라가 바로 앞에 있어요. 얘는 너무 갖고 싶다. 물 줄 때 되게 잘 줄 것 같은데. So cute. 그리고 이 안쪽은 홈 베딩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얘 너무 귀여운데? 35불밖에 안 해. 너무 예쁘다. 여기에 폼 완전 가득한 커피 넣어서 마시면 짱이겠는데? This collection from Portugal. Portugal? So lovely. Do you guys have only two, right? I can see if I have more. If you need more or just in your lives, I can see if I have more. Okay. 두 개 중에 하나를 사고 싶은데 둘 다 포르투갈 도예가가 만든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얘로 할 것 같다. I'll choose this one. Thank you. 오늘이 5월 3일인데 내일이면 뉴욕 여행이 마지막이어가지고 오늘부터 조금 기록해 놓으려고 해요. 지금 77에서 내렸고 바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저긴가 보다. 공사 중인 건물. 그럼 샴페인으로 들어갈까요? 네.